고정기 조심해요. 괜찮겠소? 고생이 많을 텐데. 살아서 봅시다. 삶은 계란이나 김밥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김밥. 이거 뭡니까? 내려봐요. 이거 당신 거예요? 아, 예, 제 건데요. 내려보라니까. 아,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저녁에 월북을 했답니다. 아, 지금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덥다. 그 정말로 미군 정보국에 있었습니까? 앉으시오. 긴장할 거 없어. 우리 북조선에서는 육체적인 고문은 금지돼 있어. 그런 일제의 잔재는 없어진 지 오래다 이 말이오. 우린 단지 대화를 하게 돼. 그리고 이 방법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름이 장하림이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미군과는 언제부터 함께 일하게 됐소? 그 철도 노동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 성근입니다. 최성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보겠소. 본정서 취조시였습니다. 계속하시오. 그 당시에 나는 미 군정 노동 정보과의 지시를 받고 조사차 나갔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아리며. 월북 동기를 말해주겠습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됩니까? 예? 월북 동기를 말해주겠습니까? 여기 혼자 계십니까? 스즈키를 만났습니다. 스즈키는 그나마 고등계 형사였는데 스즈키는 경부 계급장을 들어 스즈키 그놈의 고등 스즈키 스즈키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난 월북을 했어. 이따 얘기를 하고 넘어온 게 아니야. 난 미군 정보국에 있었어. 정보원이라.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물어볼 게 있다 그밖에 없나? 미군 부대 배치 상황, 미군 등 전략, 뭐든지 다 말해주겠다고 했잖아. 스즈키를 만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친일파가 득세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꼈다면 왜 인민 쪽으로 가지 않고 미군정을 찾아갔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습니까? 나흘째입니다.